산방산, 형제섬, 용무리 해안 등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제주 해안 관광 1번지로 떠오른 안덕면 사계리. 예부터 검은지리라 불리웠던 안덕면 사계리는 조, 보리, 고구마 등 밭농사와 바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전형적인 해변 마을이었다. 땅에서 볼록 솟아나온 지세라 장두가 태어날 것이라 했던 산방산. 산방덕이 눈물의 전설이 살아있는 산방산과 주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낳은 단산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사계리는 4.3 당시 해변 마을로 중산간 마을에 비해 인명 피해가 적었다. 용해, 송죽, 대전동 등 세 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었던 사계리. 700여 가구를 자랑했던 큰 마을이었다. 삼기 마을이라죠. 용해, 송죽, 대전. 가구 수가 그 당시에 수는 한 사계리 700호라고 돼요. 아, 700호. 예. 마을 변동은 이 집, 저, 어냐미, 주택. 예. 그거 계량법이 없어. 아, 지금 이 상태인데 집만? 예, 예, 집만 계량됐지. 그럼 지금 용해동이 어딥니까? 용해동이 저기, 들어오는데. 아. 아주 뭐 저기, 저기가 이제 산방산 앞이가 뭐 새로 계량됐죠. 그 당시에는 저기 없었어요. 예. 송죽동은요? 송죽동은 여기고. 대전동은 저쪽이고. 아, 저쪽에? 예, 예, 여기는 송죽도. 저기는 대전, 저기는 용해동. 사계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4.3 발발 직전부터 큰 사건이 발생했던 마을이다. 48년 2월 7일 경찰관의 횡포에 반발한 마을 젊은이들이 경찰관을 구타한 이 사건은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7 사건의 분위기에서 발생됐다. 이 사건으로 사계리는 4.3 발발 직전부터 토벌대의 주목을 받았다. 마을에서 2.7 사건이라 불리는 경찰관 구타 사건. 과연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 당시 25이었던 장창규 할아버지로부터 진상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거는 그때엔 그 사건이 큰 이유가 경찰관 잘못으로 사건을 커버렸죠. 그 어떤 된 사건이? 그 사건이 그때에 이제 이 동네 저 논머리에 김면장이라고 면장 지나난인데 그인의 집에서 그인의 집이 서너 거리 된데 집 하나 방이 있으나네 그 방에다가 글모르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야박을 했거든 밤에. 아. 그래서 동네 교사는 동네 사람이 고래치는데. 네. 걘 어두운 무렴에 농촌에서 일강 오라가면 걘 뭐 밝은 때부터 오라죠. 어두왕 좀 서야 될 저녁 먹고 걘 오라가면 오죠. 한데 경찰 주임이 안덕 지서 주임이 오단 거길 들렸어. 들려 보니까 조금 뻔한 아들 한 선에 갔거든. 갔으니 가고 선생도 아니고 생도들 안 배랑 아예 모이시나네. 그 바람에 그 난동을 좀 부른 거라. 그 지서 주임이 아들신데 그만 호통하고 지금도 이제 안 모였잖아. 그만 멀쩡한지라 그러죠. 그 사람 아무 책임도 없는 지서 주임이 오라가지고 동네에서 모였냐 약하는데 오라는 기들은 그 선생들 다 잡아드리려나 막 불러드리려나 막 호통이 하는들 다 나오라거든. 나오라니 전 아들신데 다 야단쳐놓아 떨이자인 뿐에 야단쳐놓아 혼미에 나오라는데 우리 동생이 그때 좀 군대 생활하던 대령으로 제대했지만은 그때 이 구연대에 있는 때거든. 구연대에 있는 때도 오행교하고 이리 형제라 우리 동생이. 저는 오행교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이래 소상이 되니까 이리 동생네 집이 소상이 되나네 잠깐 그 휴무바다네 거길 오랐어. 거기 오란 이 있는데 아이들이 서부 탈북한 돌아다닌단 말이야. 저 지세에서 오라서 뭐 영정해 야단천 돌아다니잖아. 나는 그전 우라시가 갔지.
그 지서진 오라쩐한 집일 약소일 가난에 뭐 군인 행동도 아니고 간 영간 막 하는 데가 영산안에 우라신들이 야단하나는 우라시가 그전 또 잠잠어정이게 군인이게 무엇인데 오란 들은 김신 야단치나네 그 바람에 이젠 꺼진 거라 계속 그때 이디서 선생들이랑 좀 매가 맞을는지 어떤 걸는지 모를 건데 우라시 바람에 이젠 벗어난 거라 그 지서주임이 저 송죽 가가지고 독자 받들이는 뭐 먹고 지랄을 해간단 말이야 아, 경의관안에 경하에도 뭐 남의당이 무슨 뭐 쪼여당이 애들 허망들 시끄러운 통화인데 경의관에 이놈 새끼 모사 두드리게 내내 그만 청년들이 이제 양호가 그때 이양호 이양호가 그때 주장자로 이제 형무소 과장 같지만은 사람이 얌전히 죽은 그 행동이 나쁜 놈의 새끼 저거 지세주임이나 된 놈이 저 무범적으로 대지 못해놓은 행동 나쁘든 해가지고 하여간 청년들 왈칵보다들은 그 지세주임을 태각한 수마단 향사에 오라네 수마단 매를 두드려놨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법관님이 어디 행동을 추행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는 그 지세주임도 많이 맞아서 난 직접 그 자리에 없었고 말자 소문은 들었는데 경은 막 두드려 맞았지는 말은 들었는데 그 섣들 구문난을 차릴 거라 그거야 경은 하는 데 이젠 다 이젠 청년들 사실 청년들 다 모이려 냄지 그냥 다 연락이 돈 거라 어르신들도 그냥 가진 저 원래 저래 가단 분 안에 확하게 회사장들 다 집들이 그 뒤 갔단 사람들이 돌아오면 아, 다 해산하려 냄지 해산해 그네 모이랑 하건 모이래 내내 다 해산해 돌아오는 애 그냥 돌아오는 애는 막 돌아오나 우리도 그저 가보지 못해 돌아오라는데 원래로 집들이 그냥 들어오단 보나네 저 연등목으로 차가 보니까 연중이래로 그저 넘어오는 거 보니까 총칼 삐진 경찰관이 새카맣게 얼른 여전 들어오는 거라 막 이래 들어오라 전화 바싹 우리도 겁난 집으로 가만히 있는데 뭐로란 빙 하게 포위해가지고 이젠 헝긋들로 이젠 잡아들이는 거죠. 안 지느냐 안 붙죠. 경안에 해산 시계도 내 그 향사에선 그 처음부터 주도한 사람들은 이젠 피엄으로 이젠 수마 전에 저 들이받들어 저 박음조름 군산 팬들이 갖추게 가나 그때 산매장 하전에 이젠 과장 말이 났지만 경안 글로 이제 임시 경찰관 당해간 안에 피엄으로 글로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때간 다 숨진 좀 형무소 생활로 경인들 다 잡아갔는데 사건은 경인 그때 아 일어난 거 그 지세 주임이 행동을 잘했으면 아몽타니 그날도 넘을는지 모르는데 그 주임이 아주 환잔 먹은 바람에 돌아다니면 막 보름 피안하는 바람에 그 사건이 막 왈락커버린 청년들은 애꿎은 청년들만 경인 막 그 석관이 그만 바라 커버려 경인 이틀 석관이 그 경인 커버려 경찰관 구타 사건 즉 이칠 사건의 파장은 컸다 경찰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에 들이닥쳐 주동자 색출에 혈안이 됐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피해야만 했다. 죄가 있건 없건 할 것 없이 잡히면 죽음이었던 것이다.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귀포 경찰서에 잡혀간 다음 고문과 취조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이 세계 사람들 전부 경찰에 가가지고 이제 저 서귀포 고장 서귀포 경찰서에 간에 전부 조사받았지. 아, 전부 조사받았지. 전부 젊은 사람은 누나 할 것 없이 전부 조사받았는데 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좀 그대로 이제 오래 거기서 저 구속하다 살다가 멀르고 죄가 없는 사람은 헌달포 서귀포 가가지고 헌달포 살아내 그 사건이 전부 사람이 좀 이 죄인들이 많이 갈수록 그 뭐 그것이 전부 끝마치기가 오래니까 헌달포 살아가니까 뭐 딱 끝나가지고 우선 형무소에 보낼 사람은 형무소에 보내버리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은
또 그대로 그냥 우리도 헌달부 살았네. 그냥 또 나오라 버리고 여건하네. 그때 그 저 이양호, 이창부 다시 이 저 27 사건 발생 후 한동안 사계리는 잠잠했다. 하지만 48년 음력 10월 4일 당시 27인 조성훈이 토벌대에게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안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공개 처형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사람은 조성훈인 군인들 잡아다녀 죽여 그러지만 군인들이 맛이 이유는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르는데 뭐 이유 과장은 모르고 저 가시멍 죽은 뒤간에 상제질 임신한 어디 동에서 장세 사람인가 어디 사람 숨어 식구고 해놓으라는 그들한 또 성훈이 상제질을 하는 걸 숨어 어젠간 이 불악 밖에도 저 서쪽문에 간 같이 세한 총살을 시켜버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총살을 해버려. 눈앞에서 마시. 그건 몰란에서 총살을 되면 그 사람 하나 총살당했죠. 가을을 가을. 가을이라. 사람 모이기는 뭐 수십 명 모이지만. 아 마을 사람들 모이는 업체가? 모이려는 해. 네. 토벌대들이 왕래 거였군요. 경찰들이 왕래. 경찰이 그때 군인으로 하는데. 군인들이라 하실 거라. 당시 12살이었던 임광조 씨 또한 조성훈 공개 총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 젊은 사람이 그때 어디 산이 수동인가 어디로 가다가 붙잡혔어. 뭐 아마 산에하고 그 어떤 연통이 있는 사람이 있던 모양이야. 외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도 그 사람하고 여기 조성갑인가 누군가 그분하고 둘이가 여기서 바로 이쪽에서 우리 아까 들어왔죠 이 동네를 그 밭에서 총살당하면서 했어요 그 사람. 27 사건으로 마을의 여론을 주도하던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버리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토벌대의 명령에 순응하며 숨죽여 지냈다. 하지만 48년 음력 10월 6일 마을 주민 9명이 안덕지에서 축성 작업 중 희생되는 집단 총살 사건이 발생했다. 뭐 그쪽에 그냥 뭐 그대로 평상시 농사 짓고 살다가 그쪽에는 뭐 출력이라고 그 뭐 축성한다고 그 성 싼다고 해가지고 안덕지설에 나오라고 해서 그 출력 나갔다가 뭐 그때 아홉 분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한 사람 불러다가 아마 그때 뭐 아주 막 취조 그러니까 이제 같으면 뭐 아마 고문을 했겠죠 뭐 하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들 때려가면 또 뭐 이 사람도 이다 저 사람도 이다 저희 부친이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홉 번째 맨 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후로는 뭐 아무도 그 뭐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다 억울하다고 해서 아마 끝까지 거기 해가지고 그걸로 종결 그때 날짜는 아홉 분만 희생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혐의는 무슨 그 뭐 산 폭도들하고 동조했다고 그런 거지 뭐 딴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아버님이 혹시 산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 뭐 그런 사람 뭐 행동 있으면 뭐 그럴 때 그런 데 나오라면 도망가든지 어디 딴 데로 가든지 하겠죠 뭐 뭐더러 그랬어요. 그때 저희 부친 돌아갈 때 34살 지금 34세니까 34살. 48년 음력 10월 6일. 노약자와 부녀자를 제외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안덕지서 축성 작업에 동원됐다가 9명이 변을 당한 것이다. 안덕지서에서 그때 저 안덕지서에 이 좀 서삼 저건 일어나 가지고 자꾸 그 공비들이 오라 가지고 좀 저 지서 습격이니 무엇이니 허이가니깐 우선 그 미르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성두를 해 시설을 영성 싸가지고 이제 멀러리 해니 다 나오려니 가지고 좀 맨살림이 맨원이 전부가 나갔지. 저는 전부 나가서 이제 각자 갈라맡아 가지고 좀 성을 싸가는 일 하는지 아니 뭐 정찰관이 오라가지고 누구 한 사람씩 불러간. 최초에 뭐 무슨 관계도 모르고 우리는 뭐 일만 들어 하는데 한 사람 불러가서 이제 조금 이신문 다시 그 사람은 그냥 간 사람이 오도 아니고 또 한 20분 30분 이신문 또 오랑 또 한 사람 부르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일렬에 전부 갔으니까 그 자리에 화순지서에 전부 갔으니까 이제 전부 불러다니 우리 일을 이제 못 차가지고 날이 그때 해가 저런데고 하나니 날이 뭔 저물하니 이제 잘 보고 이제 잘 알라고 해가지고 좀 우리 전부 앉혀놓고 그냥 우리 앞에서 이제 총사시겠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죽는 원인은 예, 그날 아침에 우리 저 축성을에 간 날 아침에 그 새벽 아침에 그때 저 음력으로 10월 6일 날 아침인데 그 우트리 저 이 우트리는 지서로 우트리는 이 통행금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이 당해질 못하게 되겠지. 일반 사람이 상인지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서가 정찰관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지서 북측들의 이제 진로 영순 잘 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나타나가지고 정찰관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북측들의 난진이니까 북측들의 그냥 잡아뛰니까 이제 쫓아가다가 그냥 거기서 총살 시킨 거냐. 쫓아가가지고 먼저 도망가는 놈을 총살시켜가지고 이제 그 놈을 이제 죽은 놈을 수중을 털어 보니까 이 사람들 이제 다 그 명단에 다 올라서 명단에 이제 뭐 이제 그 뭐 연락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영했다가 뭐 그 우리가 뭐 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자 뭐 죽는 것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수중에서 이 사람들 이름이 돌아져 가지고 세계 가면은 어디 찾아가면은 이제 그 알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 아마 그 명단이 그 거기에 올라간 거지. 48년 음력 10월 6일 노약자와 부녀자를 제외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안덕지서 축성 작업에 동원됐다가 9명이 변을 당한 것이다. 이거 지서 서쪽에 이게. 아, 여기가 지서예요. 아, 여기가. 예. 지금은 이제 여기 저 안덕 초등학교에 아니 작업이란 데가 그냥 이쪽으로 영 뚫는 거지요. 아 이렇게 통을. 예예예. 그럼 요 사이로 마시에요. 아니지 저 담굽으로 저 담굽으로. 아, 저 담굽이야. 예, 저 담굽으로 저리 저 우터에 쭉 올라가서 지서가 저영 저리 저 올라가서 저 큰소랑 신디만이 지서가 거기 이사하십니까. 여기 많이 동원됐었습니까? 세계 전향이나네. 네. 전향이나네. 그 뭐 이제 빠진 사람이 어디서 찍게 일할 사람은 빠진 사람이 없고 거의 한 집에 한 명꼴로 아니 한두 명이 일 할 만한 사람은 다 나로 친지간 일 못할 사람은 노인네
하고 이제 부인네들 아이 나오고 이제 남자들은 다 나오라 가지고 저 뒤에 저 옛날 저 외장대 신사터지고 예. 신사터에 가서 이제 그 저 돌을 쳐 가지고 좀 이래 날라온 거지. 아, 전부 여기 날라와서 이제 예, 그지 돌을 그래서 다 날라다가 이제 하는데 오후 4시 반 거장 작업을 마치고. 그러니까 그 불러가기 시작한 때는 낮에부터 불러가기 시작한 때는 한 11시 그 정도로 11시쯤 된 때 그때는 뭐 해가 저런 때라니까 뭐 정 어떤 관계로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때 이장 리장도 오라고는 봤지만은 이 장소에 오라네 저기 담 이 성 싸는 것도 구경하고 돌 치는 것도 구경하고 다 했지만은 이장도 뭐 그 뭐 좀 그때 뭐 계엄령 시절이라네 뭐 좀 경찰관들 뭐 하면 하는 장기자 뭐 그래서 이런 뭐 그러니까 그 그때 해서 처형은 어디 여기서 했습니까? 아니 처형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일 끝나니까 전부 이밭들에 전부 이제 다 오래니 가지고 여기를 다 아잔 이쪽을 향해서 하고 이제 총살당한 시기는 데가 어디 저 이지 넘어 일하던 그 사람들은 전부 여기 직접 죽여놓고 다 참 일러던 사람이 이제 몇백 명이 하지 않은데 다 그저 뭐 배려뿐이라지 뭐 본뿐이라지 뭐지 누가 뭐지 그런 사람이 시카 뭐 그거 그냥 있다가 시간 되니까 나가서 그냥 그대로 좀 군인 차가 넘어가가니까 그 군인 차 정리시켜가지고 그 군인들이 내려오네 저 총 총으로 사살 시켜본 거지. 그때는 여기 군대는 어느 데라나? 그때 그 당시에는 구연대. 구연대요? 구연대. 마을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홉 명의 젊은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4.3이 발발한 지 7개월 후의 일이었다. 한 차례 회오리 바람처럼 안덕지서에서의 집단 학살이 있은 후 3개월 동안 마을은 평온했다. 하지만 49년 1월 7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 3명이 모략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올해 77인 김정윤 할머니. 49년 음력 1월 7일 발생한 사건으로 남편 허영호를 잃었다. 모초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섰다가 총살당한 것이다. 이 저 절 들어가미 이 막 저 우뜰에서 폭도 내려온 당하면 그자 허위가 난 그 뒤 축창 메고 맨날 그 뒤 근무래 가죽에 갔단 얻어 갈 때 가 저 그자 한 5시 되면 가 5시 되면 가는데 간 이제 좀 들날 어제 안으로 아척에 이제 저 죽을 전 힘으로 들날 지금 대단 묻어주게. 몇 명 돌아가셨습니까? 3명.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아 이제 오래보난 예. 이제 구태우지하고 강재문이하고 경 서희가 죽어서. 뭐 이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이유는 게 저 기자 근무 사고 경 허난 어디 그자 모락에 간 걸로만 생각 제 아반이 살 때가 예. 모락에 죽었지는면 저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모락에 죽었지는 한 이제 그 저 죽은 사람이 모락쟁이가 경이지는 할아버지는 막 좀 뒤로 그만 그저 막 그 집이 강 죽긴 막 할아버지가 해놨어 아버지가 그난 이제 그땐 뭔 그자 끝나고 정을 때려난 뭔 헌디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뭔 죽은 아들 살아볼 새도 없고 그 집이 강 해봤자 필요도 없는 건데 가지 못하게 하면 이제 허연허난 이제 좀 저 강재문이 부친에도 단나들이지 단나대로 그 하루방도 막 일산 경우고는
그 집이도 할망도 죽어본 다음에 이제 살아올 새도 없고 이제 좀 인형 눈으로 탁 몰아크는 것도 이제 저 보지 못한 걸 이제 허지느냐.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죽었다 하니 이제 죽은 사람 살아오지 않는데 막 그디 할망도 경하고 이 집 할망도 경하고 하라방은 막 좀 어글어글 죽어도 어디가 한 번 어디 뭐 이 사람이 막 선이 났다.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은 서희가 좀 벗벗은데 살 사람이 없니다. 경인데 오고 죽고 나서 뭐 동네 사람들도 막 좀 억울러 대놓고 그 누계가 경 거기 계시니는 뭐 옛날은 그 상사에 가면야 이서 네 나쁜 사람이다. 여근에 탁탁 그 일름 이제 직업근에 허민 그 그걸로 경인 헌디 아 그때 완전 다 끝난 뒤 죽을 생각도 아닌데 그때 경이 세기 서희가 그런. 뭐 때문에 그 지목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뭐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가 그때 있으시길 그만 시작하고 뭐 생각해 보면 경업도 이게 저 근무사례 간운왕 회원한 이제 이래서 저 우리 짜지방이 좀 어제 고르때 되게 큰 짜지방이 있었다나 그때에 일한 이 모이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모이라 하면 이제 모임인 상사의 가게 모임인 이제 누구 영영 좀 뭐고 그냥 조금 심술하시고 돈이나 이제 부모네 잘 사는 사람 시민 돈이나 눈태정 하고 경은 수도 선하 십주게 경은 뒤 이제 가난에 일름을 김영우가 이제 김영우 어디 신인 일름을 저기서 좀 불을 깎고 이게 불러나 김영우 없고 허영웅은 있어. 지난 그때 경은 그것도 감히도 뭐한 문양이 뜨다 지난 저 어제도 우리 짜지방 하는 말은 거참 먹으려고 했는지 헌디 그때도 알아도 이제 처마이 나 좀 짜방은 이제 그디강 죽기 살 경에도 이제 나타나지 않영 눈으로 보질 못하는 일을 이제 할 수 있으냐 경인 경점 내변 기자 거기 있을 때게. 예, 그때 뭐 젊은 때고 그러나 상당히 충격이 크셨. 예, 충격 크고 어리고 어리구나 이제 왔더니 저 시집 가야 할 나이에 견아 충격 받고 가 임신을 한 그런데 얼리지도 말고 어제 신체도 보지 말리니 보다 했을 때게. 경인 오란 저 뭐연 헌디 경은한 아이고 떡무니 이제 머리는 아긴 두 달만이 나난. 막 울어져 뜨대게 아기 나난 막 울어져 어떤 게 우리가 살고는 이제 허이는데 너무 부끄럽게 막 울어져 뜨대게 제 밤낮을 울어서 울을 멍 살았을 때게 이 아기를 어떤 키우리 시부모네도 있지만은 시부모가 늙은 죽어볼 것 같으면 이 아기를 어떤 진리는 그것이 진리 울고 그자 밭이나 나가면 그자 그것이 당시 5살 된 아들과 뱃속에 있었던 딸을 53년 동안 눈물로 키웠다는 김정윤 할머니. 할머니의 53년은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다. 가난은 물론 연좌제로 아들의 발목까지 묶인 채 한스러운 생을 살아왔던 것이다. 4.1이 4.3의 발단이 되었던 2.7 사건. 2.7 사건의 주동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경찰에 검속된 후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다. 저희 그 형님을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지서에서 붙들어 오니까 저희 형님은 그 눈치를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숨어버렸거든요. 숨어서 나오질 않으니까 아가 매일 다니면서 찾아내라고 이거 형님을 찾아내라고. 이제 아무리 찾아야 찾을 수가 없거든 숨어보니까 그래가니까 아저 하도 못 견뎌가니까 큰형은 자살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뭐 자식이 나오질 않고 못 견디게 부자가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자살해보니 그 다음에는 아 그 사촌 형님이 예, 자수했어요. 파적수에다가 자수하니 아, 저는 저희 큰어머니는 안장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공동묘지로 그 안장식을 하니까 박수에서 그 저 형님을 다리고 왔어요. 다리고 와가지고 아저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시키고 이제 간 다음에는 아저 어디로 갔느냐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대구 형무소 갔다고 돼요. 대구 형무소. 그래서 형무소 갔다고 말만 들었지 그 후에는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군대에 있는 저기 예, 말 들어보니까 예,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전부
고향으로 보내가지고서 사님을 저기 저 송악산이라는 저 굴이 있어요. 거기 외정 때 굴판데 거기다가 전투물 하나 가지고 총살 시켜버렸다고 돼요. 그러니까 저 형님만큼은 뭐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 그때는 그 저희 칠 사건에 예.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저 주동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 예. 그 체암이 저 사건을 일으킨 예. 원인이 이 사람들이 마딱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이제 간부를 이제 다 이제 책임들을 져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이제 마딱 그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빼두고 남은 사람은 다 이제 돌아가려니 그 육지로 이제 그 형무소로 보낸 거지. 육지 형무소로 보내진 여섯 명의 젊은이들은 유교 발발과 함께 행방불명됐다.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33명. 그중 무장대에 의한 피해보다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컸다. 해변 마을이라는 까닭도 있었지만 일찍부터 마을을 방하기 위해 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음력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남짓 진행됐던 축성 작업에는 마을 주민 모두 동원됐다. 예, 축성 작업은 뭐 사계리 이민이 전탁 나가가지고 축성 작업했죠 뭐. 그래서 아 밤낮 뭐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무실포로 들어오는 그 사계리 입구 거기로부터 요금으로 요금해서 저 삼방산으로 이래 들어오면은 입구 그까지 북쪽으로 성 둘렀거든요. 그런데 정문은 거기 한 군데하고 저쪽 한 군데하고 이 북으로 들어오는 한 군데 세 군데. 결국 그 외에는 또 그 몇 미터 거리 뒤에 가지고서 막지해 가지고 거기 근무 샀거든요. 들어오는 데는 입구는 그 전화하고 그 근무를 하고. 아, 했죠. 형 높이는 저 키 아주 이상해요. 안 보여. 높이 쌌거든요. 예, 예. 막 높이 쌌어요. 저 키로 해서는 아주 쑥 크게, 저렇게 아마도 뭐, 두 배는 되죠. 이렇게. 거기 학생은 재해놓고 출력할 만한 일은 다 나가서 출력했죠. 그 축성해놓은 데 가면 지금 흔적이 있겠네요. 흔적 없어요. 다 벌어먹어 보니까. 저기 토지에 맞이든 토지에 샀으니까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버려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그때 저 그 와정 뭐 구현두라고 하던 거 보니까 뭐 많이 실려가 버렸다고 하긴 하던 것들 다. 49년 음력 1월 7일 강두 강재민, 허영호의 학살 이후 50년도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횡포는 계속됐다. 툭하면 마을 형사의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구타와 고문을 일삼았던 것이다. 서북청년단한테도 많이들 맞아 오학리 부대에 한 부대 오란에 하연 저 형사 동력밭들로 총집합 시기에 해야 그걸로 가는 양배 황급 시들로 잡아 내오려는 한데 나는 좀 서태의 기억 이제 걸어정 먼 것이 형들을 가정해도 맨 하나에 맞아 그날도 맨 맞은 사람 하나 없는데 나는 맨 맞아서 떨이자 어떤 그런 맨 맞을 콜로마 가대 그때 생각하면 뭐 형편이 있어서 벌대의 마지막 학살은 유교가 터지면서 발생했다. 4.3은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길 때였다. 토벌대는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제주의 경우는 4.3의 여파로 희생이 컸다. 사계리 주민 6명도 예비검속에 걸려 희생됐다.
그 중에 한 명이 이태호입니다. 이제는 신부단 지세도 찾아내랑 할까 하라기. 예. 인간은 하나님의 큰 성을 신부단 죽여본 거라. 예. 성지가 죽어본 거 아니? 예. 걔는 이제 갚아두는 새집이고. 예. 또 10번째가 구연대 출신이거든. 예. 저 서림 물 방화해 놔서. 예. 물 방화단에 그대로 그 구연대 폭동이 이렇게 나 산에 올라가지. 그게 어떤 됐을까? 아, 걔는 고시고 듯이 올라간 안에 결국은 공비토분이 생기고 그때가 그 뭐 공비가 생긴 와당와당 바당할 때 했지. 죽는 건 어떤 줄 모르고. 그 중문 경찰서 잡혀갔다며 몇이. 그럼 군인. 저 이태수? 태홍인가? 태홍인가? 10번째 10번째. 예. 일단 토벌 때 잡혀간 그때 잘만 하시면 살아하실 거네. 그렇지. 헛금 정신철력은 애가 복도 신대 꽂고 어? 복도들만강 잡아주면은 하여 살아서 우리 안 된 무릇에 우리는 하여 살려줬다고. 그 인치골은 저 신병 아이도 살려줬지. 하나는 또 다정골 놓으면 증명 딱 해줘야 된 다람되는 건 쫙 때려주기. 기엔 본인 안에 까단 순경 앞에 끌린 안에 폭군이라고 주기에는 예비금 속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집단 수용 생활을 거쳐 50년 음력 7월 7일 소악산 서달오름에서 희생됐다. 그날 희생자는 비단 사기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정, 한림, 성산 지역 주민까지 포함해 132명. 그들은 지금 백조일손 지묘에 안장돼 있다. 올해 71인 이행수의 형인 이행일 또한 예비검속에 걸려 이날 희생됐다. 네, 그때 그 유기가 터져가지고요. 여기 있는 때 막 그 거기 임시 그 저 모시포 그 저 뭐 그 지금 말하자면 그 곡 저 창고죠 창고. 거기 임시 수용한다고 그래서 그 수용했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적이 그 식사는 늘 날랐거든요 지금 거기를 날랐는데. 그 어머니가 여기 참 우리 들으면은 뭐 그날 석방한다 저날 석방한다 자꾸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참 그 아침에 어머니가 식사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무엇을 했는데 그 사념을 그 화약 장군가 어디서 그렇게 저 전부 그 좀 뭐 그때 군인인지 순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과 뭐 다 총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때 좀 어렸지만은 즉시 달아가가지고 그때 그 유가족들이 전부 가가지고 발굴하려고 이렇게 발굴해서 신체를 몇 굴 꺼냈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 그 뭐 경찰에서 와가지고 이거 발굴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그 발굴한 시체를 또 거기에 우리가 묻혔거든요 지금. 묻혀가지고 그것이 한 몇 년 여기서 수습해도 수습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몇 년 넘어가지고 수습을 하니까 뭐 그 유가족들이 그 신체를 저 찾아다가 뭐 자기대로 뭐해도 좋다고 해서 그 발굴 당시 간대로 보니까 신체가 그 한 군데 막 집결되어 놓으니까 이 신체를 누구 건지 잘 분석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사계 공동리 알쪽에 백조일손이라고 해서 거기 지금 다 묘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그 형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형님은 뭐 그때도 뭐 농사도 짓고 뭐 그렇게 했죠 지금. 혹시 27 그때... 경찰 구타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런 것이 없었어요. 혹시 이태원 씨는?
50년 음력 7월 7일 모슬포 경찰서에 예비 검속된 357명 중 252명이 총살된 송악산 서달오름. 조상은 132이요 후손은 하나라는 의미로 이름 지어진 백조일손 양민학살터. 처참한 4.3의 역사는 앙상한 콘크리트 뼈다귀 흔적과 함께 연좌제의 고통도 나왔다. 아이고 연좌제는 뭐 하면 좀 저도 동생이 그제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임광국이라고 그 제주대학교 영문과 다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군사관학교를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연좌제인가 뭘로 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지고 이제 막 좀 낙심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마 좀 자기도 저 막 속상하고 하니까 자꾸 이 술 먹고 아마 동네에서 막 배회하고 하니까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아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연좌절에 가서 떨어졌으니까 저도 아 맨날 술만 먹고 이런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때 좀 집에 모친 한 분은 계셨지만은 농사져가지고 학비 당연히 그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대학교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니까 그러면 대학교를 시켜줄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해 쉬고 다음에 제주대학교 들어갔어요. 자꾸 이렇게 해서 뭐 외조카들이나 우리 동생 아들들 아이 할아버지 때문에 아이 저 신원조에 걸린다고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아이 할아버지 있어가 저 삼촌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잘 거두기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다고 자기네까지 피해준다고. 연좌제 뭐 해제되던 해도 그게 해제가 안 된 것 같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조금 더 가끔 뭐 그러니까 좀 중요직 같은 데 이런 데 있으면은 그 뭐 신원조 같은 거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가 나오는 뭐 아마 그런 데로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직접 그런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느낌으로 아 실력은 충분한데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러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의 횡포에 대한 반발로 4.3 직전 발생한 2.7 사건. 6명의 젊은이가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고 13명의 젊은이가 이유 없이 총살됐다. 그리고 6명의 젊은이들이 서달오름에서 사라졌다. 앙상한 콘크리트 골조와 녹슨 몇 개의 총알. 서달오름에서 참혹하게 피명해간 132명. 백조일손 양민학살터는 53년 전 이 땅에서 자행됐던 참혹한 4.3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썰물과 밀물이 교차돼 흘러가듯 해변마을 사계리의 4.3도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가난과 싸우며 홀로 자식들을 키웠던 김정윤 할머니의 가슴팍은 지금도 새카맣게 타고 있다.